자, 이제 매화역수인데 매화역수는 9개의 숫자로 9개의 숫자로 9개의 숫자 12 궁 또 12 지지죠. 요렇게 연결해서 올해의 운세와 올해의 각 월의 운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가장 쉬운 학문이죠. 가장 쉬운. 그래서 요것을 잘 매치해서 보는 건데 요거는 생년월일 중에서 생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월과 일이 중요합니다. 월과 일. 자, 이제 한번 아까 뽑아봤는데 거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을 한번 해볼까? 네? 우리 스님 한번 월일만 불러주실래요? 예, 월일. 9월 9일? 6월 9일. 지금 6월 9일이세요, 그죠? 6월 9일. 요걸로써 일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볼게요. 요걸 더합니다. 그러면 15죠. 그죠? 요걸 또 더합니다. 어떻게? 1 더하기 5. 6이죠. 그죠? 2분의, 그럼 이걸 딱 하면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요걸 1번, 가장 월일수라 그럽니다.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월일수는 2분이 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수가 나옵니다. 기본수. 기본수는, 자, 무조건 월일수 더하기 1입니다. 요 1은 뭐냐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이죠,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더합니다, 그냥. 그럼 2분의 기본수는 얼마야? 7이죠. 그죠? 세 번째. 연도수인데 운세수라고 부르죠. 운세수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 연도의 운세수죠. 각 연도의 운세수입니다. 결국 연도수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월일수 더하기 올해 나이입니다. 올해 자신의 나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월일수가? 월일수는 6. 올해 연세가? 2019년 기준입니다. 59? 그럼 더합니다. 그냥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뭐 이럴 땐 9를 없애도 됩니다. 9는 끝까지 간 수라 없애고 6 더하기 5면 11. 11이니까 또 더하면 2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래서 이걸 조금 지우고 이걸 밑으로 쓸게요. 제가 월일수는 6, 올해 나이는 59, 합치면 65, 그죠? 65를 또 더하면 6 더하기 5, 11, 11을 또 더하면 1 더하기 1은 2, 2가 되죠. 그럼 여기 그러면 기본수하고 이제 된 거죠. 기본수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냐면 7, 2, 9가 됩니다. 예? 올해 운세가 7, 2, 9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렇게 더합니다. 요렇게 더해서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럼 얼마야? 9, 7 더하면 얼마야? 16. 16을 또 더하면, 1, 6 더하면 7이죠. 그래서 9가 나오면 똑같습니다. 또 7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더합니다. 그래서 내립니다. 11 또 더하면 1, 1 더하면 2. 똑같죠? 7이구입니다. 그죠? 또 이제 여기서 또 합니다. 똑같이 요렇게 더합니다. 더해서 내립니다. 또 7이죠? 똑같이 또 더해서 내리면 2죠? 이렇게 됩니다. 7, 2, 9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렇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는 9고 똑같이 더하면 9고 더하면 9죠. 이렇게 되죠. 예? 매화역수의 특징은 요 술월인데 여기는 반드시 누구나 언제나 9가 나옵니다. 여기는 세 번째 달 요건 언제나 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더합니다. 밑으로 더합니다.
777 더하면 37이 21. 21이니까 다시 더하면 3. 2 다 더하면 6. 그죠? 그러면 999니까 또 더해도 역시 9입니다. 그죠? 그럼 3 더하기 6은 9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반드시 정해봐야 돼요. 999를 다 더하면 얼마야? 27. 27이니까 또 더하면 9죠?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딱 맞습니다. 자, 이름 다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인월입니다. 묘, 진. 이게 월입니다.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하면 12개월이 되죠. 그죠? 이거 12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 봐보세요. 자, 올해 운세는 2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전반적인 운세 숫자는 2입니다. 2는 주라 그래서 주, 거주 이런 뜻인데 주라 그래서 변화, 변동을 얘기합니다. 올해는 아마 주거지를 변동하시거나 또 내가 사는 어떤 곳을 변화시키거나 뭐 사업장을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9를 다 보면 729는 물론 이게 태식, 주거, 주, 문서 이렇게 가지만 요 각각의 뜻이 있는데 이제 매화역수에서는 세 개씩 묶어서 묘한 뜻을 가져오는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729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729는 오방산신이 난동하는 술이라 그랬습니다. 예? 귀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학문에서.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접하는 걸로 살아가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귀신이 와서 자꾸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때는 일을 확대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연구를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러한 쪽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몇 개월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이야. 그죠? 그죠? 그냥 귀신하고 좀 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귀신하고 논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귀신들과 구슬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건 노는 거잖아요.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귀신하고 노는 것도 되죠. 그래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가 또 369도 역시 요건 오방산신 난동술인 아니고요. 369는 요건 3이 귀신, 6은 명예, 9는 문서라 그래서 요것도 369가 떨어지면 공부하시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공부하시는 쪽으로 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수양을 하시는 쪽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운세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가 보죠. 여기에다가 뭘 보는 거냐면 일주가 뭐가 되시나요? 일주. 신묘. 그럼 신묘라는 것을 일주인 그 사람의 일주인 숫자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신묘를 놓는데 신은 말고 묘만. 그죠? 묘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자, 각자 이렇게 봅니다. 인묘는 뭐 특별히 좋은 거 나쁜 거 없죠. 예? 방합이니까 뭐 나쁘진 않죠. 묘묘는 없죠. 묘묘를 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묘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때 보는 건 뭐 보냐 하면, 충, 형, 그 다음에 원진, 그지? 합은 질, 좋은 걸로는 합을 봅니다. 그지? 밖에 없습니다. 나쁜 거 세 개, 좋은 거 하나. 그지?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묘사 큰 거 없죠. 오묘 큰 거 없죠. 묘미 합이죠. 그럼 요 때는 조금 좋겠죠. 그죠? 요 때 문서를 만약 한다 그러면 어때요? 요 구가 문서인데 좋은 문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묘신, 뭐야? 원진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나쁘죠? 그죠?
요유, 충이잖아. 그지? 요술은 합이니까 좋지. 그렇지만, 이 두 개 다리 안 좋았는데 이 다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묘, 좋죠. 그죠? 합이니까. 자묘, 형살이니까 나쁘죠? 요축, 큰 문제 없고요. 그럼 어떻게 돼? 이분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자, 요 날, 요 때는, 그죠? 7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7은 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식이란 말은 뭐냐면, 밥그릇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밥그릇이 주는 경우를 여러 개를 봐봐. 어떤 거야?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면 밥그릇이 줄죠. 에?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밥그릇이 줄죠. 또, 내가 병이 걸리면 밥그릇이 줄죠. 못 먹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때는 그런 걸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죠. 신월 달에. 그죠? 7월 달에. 예, 신월. 그죠? 양력으로는 8월. 그때. 그러니까. 그럼 뭐 일을 뭐 치료하시던 동안에 돈도 나가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럼 맞겠죠. 그죠? 한 달은 못 드실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2는 뭐냐 하면 이건 아까 제가 변화 변동 그랬잖아요. 변화 변동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충이잖아. 그럼 이때는 변화 변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더 안 좋은 달을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6이잖아요. 6은 뭐냐 하면 관이라고 불러요. 관. 관이면 관청사도 되고 명예도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명예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참여 형살로 깨지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각자의 숫자를 보면서 그 달의 운세를 그 달에 온 숫자로 보면서 거기에 내 일주랑 그 월의 지지랑 맞춰서 형충파, 형충, 원진, 합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 운세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당히 쉬우면서 상당히 어필이 잘 되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뭐 그냥 제일 먼저 이것을 많이 하시는 원래 이걸 제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접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주로 어디다 써먹냐면 뭐 내 개인의 운세를 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해서 물어봤을 때 뭐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 사람 생일만 딱 물어봐서 판만 딱 해서 계산만 빨리 하면 되니까 딱 써놓고 당신 뭐 요번 달엔 어떻고 다음 달엔 어떻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매화역수입니다. 그리고 이 매화역수라는 말은 어디다 쓴 거냐면 매화가 뭐예요? 왜 매화라는 걸 썼을까? 뭐 매화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사군자를 뭐라 그래? 매난국주, 그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매화, 첫 번째로 잘 맞는 역의 숫자다. 그래서 매화역수예요. 그지? 소강절의 매화역수, 그건 주역 매화역수인데 왜 매화를 썼을까요? 그것도 역시 가장 잘 맞는다 그래서 매화라고 쓴 거예요. 우리 옛날 만화에 일지매라고 있죠. 그지? 일지매는 또 왜 그래? 그것도 매화꽃을 탁 하나 놓고 가잖아요. 그죠? 응?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매화꽃을 탁 하나 지가 한 걸 알리느라고. 그거지. 뭐, 이거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빠른 기간에 습득할 수 있어요. 아마 최단 기간일 거예요. 최단 기간. 약 한 2, 3개월이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숫자 9개, 그죠? 9개의 숫자의 의미를 알고, 그죠? 12지지 궁에다가 배치만 하면 되죠? 여기다 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충, 아까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놓고 하고 요거만 알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뭐 다른, 어떻게 무슨 뭐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또 요건 내 똑같이 요걸 가리키는데 거기는 또 뭐 한 6개월 동안을 탁 가리키고 난 다음에 심화 반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을 더 가고 또 뭐 통변 반 그래가지고 또 한 6개월을 더 가고 제가 그리고 보니까 한 3년을 끄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근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요게 키입니다. 요게 키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걸 오늘은 소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